안녕하세요.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진보농 역을 맡은 배우 안현웅입니다.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미스테리한 인물?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나오셨습니까? 조비서도 제 동생 맞고요. 제 쪽에 사람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출소할 때 이제 그 친구가 마중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엮일지는 작가님만 아세요. 펜트하우스만의 특징이 그거 같아요. 아무도 모릅니다.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요.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. 저도 처음이에요. 이렇게 드라마는. 작가님을 그만큼 다들 믿고 있고요. 그 믿음에서 또 이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믿음 굳건해져 있어서 대본에 충실하게 그냥 하고 있어요. 가엾은 거 이제 날 엄마라고 부르려. 엄마라고. 저도 궁금하더라고요. 제가 제 연기를 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로건니의 조력자고 이렇게 해서 한다.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가슴 아픈 추억이 있지 않을까. 자식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죠? 집착. 삐뚤어진 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. 저 담배 하나만 태우고 올게요. 네, 그러세요.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폭발 사고와 백중기와의 관련성은 없지 않나. 차에서 내려서 가방을 두고 시선을 한번 이렇게 주고 어디론가 사라지잖아요. 근데 사실 내 가방을 저기 뒀구나라고 해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가방에 만약 폭탄이 있었다면 공항 검색대에서 왜 안 걸렸으며 제가 로건을 해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확신을 못해요, 이 드라마는. 죄송하지만 아니지 않을까. 저는 진보농? 제 역할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.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.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뭐가 하나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제 배역이 시즌 1부터 언급됐던 인물이라 많은 기대를 갖고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건 알고 아무래도 양의 확장이 조금 있긴 있어요. 다 자기라고 하셨죠. 저도 저 할게요. 네. 준기라는 인물은 주단태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백중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이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 저는 동필이도 선의 축에 쓴다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. 제 예상에. 정의로운 사람이지 않을까. 확신 못한다니까요. 제 캐릭터도 잘 모르겠는데 동필이를 어떻게 알아요. 그냥 그럴 것 같다. 네. 진부농은 저는 그 진부농 선배님을 한 번도 아직 못 뵀어요, 촬영장에서.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캐릭터적으로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말투도 굉장히 약간 예전에 미저리란 영화 그런 캐릭터지 않나. 일단 서 있는 것만 봐도 멋있으시잖아요. 일단 그냥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흐뭇하실 것 같아요. 그럼 그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. 물론 아름다우시고 착하시겠죠. 근데 저는 분명히 100% 캐릭터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잖아요. 근데 갑자기 그 인터뷰가 끝나고